어, 형 카메라 바꿨어? 바꾸다니 편해야지. 어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촬영. 어, 오늘은 원래 7월에 하기로 했던 공연인데 그 거리두기 때문에 딜레이가 돼서 하는데,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따지고 보면 더 안 좋은 거잖아. 그치, 그때보다 더 안 좋지. 내가 방금 누리 씨랑 통화를 했어. 작년에 우리가 몸살이고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. 그래서 만약에 내년이 되면 우리 속았다고 생각할 것 같다. 내년에 더 많이 나오는데 그냥 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나의 결론, 모두 다 코로나에 속고 있는 거 아닌가.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체로 공연합니다. 그 전에 뭐였냐? 아, 생기네. 기억이 안 나요. 공연이 없으니까 입을 안 푼 지가 좀 됐는데, 갑자기 느닷없이 잡힌 느낌이 드니까 집에서도 불고 스튜디오에서도 불고 열심히 불어서 컨디션 만들었습니다. 오늘도 저기 총각 때 마지막 공연이잖아. 아, 맞아. 총각으로서의 마지막 공연. 정확히 29일 후에 결혼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결혼식도 준비하면서 공연도 하고 할 걸 다 클리어하면서 간다, 약간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, 준비를. 거기에 이제 애쉬 형도 역할이 있거든요. 애쉬 형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, 결혼을 하는 그 순간에 형의 축사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,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어렵사리 형이 해주기로 했어요. 사진 백업 하는 걸 본 거야. 아, 우리 진짜 많이 다녔더라, 보는데. 그 사진 보는데 재밌더라요. 아, 그니까 우리 베이징 간 거 있잖아. 아, 그거? 베이징에서 뭐 먹고 뭐 여기저기 걸어 다니고 막. 저기 딴 세상 같아. 아, 진짜. 아, 우리 그렇게 돌아다녔구나. 한창 달리고 막 이럴 때 티켓 셀링팀 잘 팔린다, 약간 막 그런. 이것도 재수 없나요? 아니야, 사실이잖아. 사실 이 정도면 괜찮아. 네, 저희 약간 이 정도면 괜찮아. 아, 약간 최근에 제가 리뷰를 받았는데 좀 재수 없어 보일 수가 있겠다. 조금 겸손하게 해라. 아, 근데 저 겸손한데 언제나 저는 약간 승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, 어찌됐든 저희 한창 공연 막 하고 이럴 때는 참 저희 셀링 되게 잘 되는 팀이었는데, 지금은 안 되냐 뭐 이건 아니고 너무 안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여러 기획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피드백 저희끼리 좀 잡아볼게요. 네. 기다려봐. 약간 돌려. 기다려봐. 어? 여기서 나오는 느낌이 나. 어. 됐나? 응. 저희 다 된 것 같은데. 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손 좀 맞춰볼게요. 카메라가 작아서 좋아. 안에 들어가서 대기 타야겠다. 리허설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, 아, 여기가 우리의 놀이터였고 일터였다,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감회가 새롭네요, 되게. 누리씨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구멍이 많네요, 되게. 저희가 앨범이라든지 뭐 이런 굿즈 같은 거 이제 판매 가능한데 둘 다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. 누리씨, 우리에게 와주세요. 이렇게 시간도 정할 수가 있네. 몇 시부터? 1시부터 4시 이렇게. 어거지로 작년까진 갔고, 올해 이제 가야 되는 거지. 총각 때 다이빙 이제 끝났네? 총각 때 다이빙은 이제 끝났지. 1년 전에 나한테 딱 들어가서 너 내년에 이렇게 될 거야? 라고 알려줘. 안 믿을 것 같아. 니네 당분간 이거 마지막이다. 씨, 이거 안 믿겨질 것 같아. 약간 물물기관처럼. 우리 둘이 다이빙 한번 가면 자기 여행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보내줘야 된다. 한 번 이후에 두세 번이면 받겠지? 불공평한데 테크 걸면 안 돼. 아, 그래? 어렵다. 총각 시절 마지막 공연을 보러 왔는데 소감 한마디. 오늘 반할 준비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. 실망하면 어떡하지? 그럼 이제 먼저 갈게 집에. 저의 총각 시절 마지막 공연을 정지은 양에게 바치겠습니다. 다 바치면은 나는 누구한테 바치냐? 오빠도 그냥 나 좀. 나중에 생기면 나는 바칠 데가 없어가지고. 바칠 내가 쌓아놓을게. 그렇지. 10분 남았다. 들어가자.
중요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되게 많이 했는데, 일단 어려운 시기에도 이 공연을 기획해주신 프리즈볼 관계자분들께 참 되게 많이 감사드리고요. 와주신 분들께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, 이 박수 소리가 엄청나게 소중하고 온다는 거를 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일어서지는 못하지만, 소리를 치고, 손을 흔들고, 발을 동동 구르고, 다 상관없다는 거. 네. 단지 일어서지만 못할 뿐이라고 하셨는데,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재밌었고, 참 박수 소리는 되게 귀한 거구나, 너무 감사하다 생각 들었고, 공연이 일상이었던 그 현실감이 너무 오랜만이니까 그건 없긴 한데 계속 이렇게 하고 싶다. 동향곤주파랑 할 때 항상 관객이 앉아 있었다? 그러네.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거의 없는데. 맞아. 이제 오늘 관객들도 다 앉아 있고 사람도 이제 제한이 있으니 많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하는데도 공연하는 느낌이 좀 났잖아. 맞아. 예전처럼 사람들 서 있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맞아. 그 날이 오겠지. 악기 바로 앞에까지 뭔가 딱 서 있는 약간 그런 느낌. 오토바 밖에서 수다 떨고 맥주 들고. 맞아. 그 시절. 뭐 증가 추세긴 한데 확실히 분위기는 넘어갔잖아. 지금 이 상태로 더 갈 수는 없으니까. 결혼식 이후에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애니멀 다이버스 공연으로 뵙겠습니다.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유부남 밴드. 알겠습니다. 유부남 밴드 하면 야 나까지 형까지 할 거 같네. 유부남 멤버가 있는 밴드. 즐겁게 계속 가겠습니다. 끝. 끝.